물가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물가가 둔화됐을 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네, 나타날 맞습니다. 수 있냐도 네.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 물가를 뭐 미국의 지금 유가라든지 미국의 임대료 가격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유럽의 부진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뭐 당연히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아무래도 물가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시 임금하고 임대료가 네. 맞는 게 요게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이고 이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 물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되고 구조화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임금을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으니까 유가라는 거는 오르고다 내리기도 하지만 임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근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임대료하고 이걸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임대료부터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집값이 떨어져도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계약이 한 1년을 했을 그렇죠. 거고 그럴 예. 거기 때문에 임대 계약 시점에서 집값이 오를 때였다면 다시 임대 계약이 될 때까지는 집값을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차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네. 이게 아, 집값이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기대를 반영을 해줘야 집세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버티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너무 피봇을 빨리 하면 즉 정책 전환 금리를 이제 내려야지라는 전환을 빨리 하면 시장이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떨어지려도 임금이 또 안 떨어집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 인상된 금리를 좀 꾸준히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초장기화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중국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게요. 빨리 내릴 수밖에 네. 없어요. 예. 시장은 항상 소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수결로 해서 별로 맞은 적이 없어요. 예. 그때는 다 합리적이야, 그죠? 이번에 그래서 예. 어제도 브레이너드 연준 예. 부의장이 대놓고 예. 얘기했잖아요. 조금 예. 시장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바꿀 생각도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좀 뉘앙스를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도 최근에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한 9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앞으로 보면 유가 계속 위쪽으로 본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물론 올해가 남아있긴 하지만 80달러까지 80 초반까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얘기도 지금 고물가 나오고 뭐 유럽이 올겨울에 난리 났다 다 죽었다 그러는데 의외로 사실은 물가가 말씀하신 이유들을 포함해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금 변수로 재밌는 것들을 좀 두 가지를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업 수요가 연말부터 확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 왜요? 우리가 팬데믹 때도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내구재 소비를 너무 그렇죠.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 수요도 지금 보복 소비인 거잖아요. 이 보복 소비가 한번 확 크게 불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도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야 서비스업이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떨어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정점에 달한 시기가 연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 연말이 됐었을 때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가 부진해지기 시작을 하면 실제 임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빠져서 물가를 내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요소 중에 중국의 백신 접종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mRNA 백신이 만약에 접종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IT는 확실히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지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 이상 지수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은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의 그 위세가 네.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보통 겨울 날씨 추워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더 잘 활동하잖아요. 기세인데. 건조해서 그렇대요. 겨울 되면. 근데 지금 올 하반기 겨울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걸로도 보더라고요. 백신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건 어떻게 봐야 돼? 사실 중국은 지금 시 주석이 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데 여기는 너무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뭐 되게 그 긴장 정치적 긴장과 뭐 암살 시도 되게 복잡하게 많대요. 그거는 좀 그렇더라도 미국의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전에 굉장히 헤매다가 선거 지나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통계들을 많이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통계들이 좋아지는 이유는 네. 이 중간선거에서 대부분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야당과 여당이 각각 다른 우리 현재 구도처럼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의회를 가져가면 사실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혼란이 없고 앞으로 쭉 꾸준히 이제 평온하게 갈 거니까 시장이 네.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보통 중간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그 지수가 많이 반등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뭐냐면 혹시 공화당의 표를 많이 가져갔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지금 구경제 주식들 그중에서도 에너지 관련 주식들한테 뭔가 채굴권을 좀 더 완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석탄, 석유와 관련된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한테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떨어뜨릴 예. 가능성도 있거든요. 휴일산업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러면. 예. 최소한 공화당이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기대감은 최소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현재 수준보다도 유가가 더 내릴 개연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겠죠. 물론 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면 예.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중간선거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시장 전망은 우리 시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도 정말 올해 상반기에 후덜덜한 시간을 시작을 보냈는데요. 어렵죠. 네. 어려웠었죠. 다시 이번에 조정받는 것도 2400 깨지는 것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근데 전저점을 깨냐 아니냐. 그런데 말씀하신 논조를 보면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때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 네. 이번에 연준에서 그 힌트를 줄 것 같은 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연준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재발을 막겠다라는 데 방점을 뒀죠.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는 하지도 말아라는 게 초점이었는데 9월 FOMC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미 피봇의 기대를 꺾은 것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해도 또 반영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4% 또는 4.2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넌지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할 거냐 얘기죠. 그러면 또 충격이 있을 예, 그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네. 이 정도 금리까지는 6월달, 7월달 FOMC를 통해서 우리가 4% 정도까지는 향후에 올릴 수 있다라고 기대를 이미 한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했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니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4.5를 넘고 5%까지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점도표에 나타나면 그거는 전저점을 깨치는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점에서, 때는 약간 네. 그 소위 그 표현이 그렇지만 동황처 조금 줄여야 그렇죠. 되고 네. 근데 그 전제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저점이 사실은 거의 바닥일 개연성이 높은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남은 하반기에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여전히 태조 이방원인가? 태조 이방원을 근거로 해서 파생되는 산업이나 투자처는 어디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